여러분들께서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은 지금 징글벨 소리가 들릴랑 말랑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산타는 과연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다녀갈 수 있을 것인가? 크립토토마토 오늘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최근 하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름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48,427달러, 이더리움도 4,000달러까지 올라왔었다가 지금 잠깐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들 오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알트코인들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전염병 변종에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아직까지 안한것 같죠? 빨리 좀 하지,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백악관 대변인 여기 있는 이 아주머니께서는 어제 이야기하시기를 백악관 측에서는 이 전염병 변종 때문에 미국 사회를 전면 봉쇄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안도한 시장들이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살짝쿵 예측을 해봅니다. 남편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전염병에 대한 위협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워싱턴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한국도 난리라고 하는데요. 이 전염병 변종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경증에 불과하다, 감기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엄청난 재앙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요즘 사회가 정말 혼탁한 것이 아닌가,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알수 없는 세상. 자, 그런 가운데 한편 중국에서는 제2헝다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긴 합니다. 카이사가 디폴트를 선언을 했다. 카이사 뭡니까?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27위. 상위권에 있는 회사는 아닌데, 중국 이름으로는 짜장 오이에라고 하죠. 이 짜장 오이에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 부동산 개발 시장에 계속해서 먹구름을 들이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은 저번 주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나 보죠. 자, 과연 2022년도 중국 경제의 전망은, 그리고 실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공산당 해체 서명 운동이 있어가지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하루빨리 공산당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이 올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중국에서는 정부의 암호화폐 채굴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의 최대 20%가 여전히 중국에 남아있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평균 10만 9천 개의 활성 암호화폐 채굴 IP 주소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네요. 중국 정부에서 찾아가지고 다 때려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거의 목숨 걸고 채굴하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가장 좋은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트코인의 채굴이 탈중앙화가 되었다. 자, 그다음으로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의 상원 의원 등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여러 의원들을 대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다음과 같이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까고 앉았네. 니들 논리대로 친다라면은 저소도, 뮤추얼펀드도, 은퇴연금도 다 갖다 팔아야 되냐, 이 자식들아? 개소리 마, 임마. 안 팔어. 비트코인은 대단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나는 이를 은퇴연금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시아 루미스 이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5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외에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식, 미국의 자산운용사죠. 위즈덤트리가 CBOE와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시 한번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 가장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안건 중에 하나죠. 과연 SEC는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수십억 달러의 자산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 분석가는 최근에 밝혔습니다. 마이크 맥글론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인데 또 다른 분석가 제임스 세피아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계약 관리와 관련한 롤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출시를 승인만 받을 수 있다라면 투자자들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미국의 현물 ETF와 같은 더 효율적인 구조만 있다라고 친다? 그러면은 이 공간에 있는 자산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ETF와 더불어서 내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야후 파이낸스가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가지고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시나리오를 예측해 봤다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데, 비트코인이 드디어 2022년 10만 달러를 최초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더 많은 국가가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디지털 자산 회사의 증시가 상장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이 안정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끼고 암호화폐 1위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자, 해당 예측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뚜껑을 까봐야 아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느냐 없느냐는 미국 증시 그리고 연준이 정말로 금리를 제대로 올리느냐, 정말로 양적 완화를 중단하느냐에 달리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에서는 전 스퀘어의 CEO 잭돌 씨,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었다라고 하네요. 당신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는 어떠십니까? 과연 그날이 오게 될까요? 네,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시스템이 망가지고 박살이 난 상태가 되어야만 비트코인이 달러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어서는 먼 미래 이야기 말고 단기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대시의 니콜라스 몰튼 분석가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S&P 500 지수의 과거 패턴을 따르고 있다. S&P 500은 어떤가? 2008년도 1500달러에서 770달러까지 조정된 후에 4년에 걸쳐 반등을 했었는데, S&P 500 월봉 차트가 비트코인 주봉 차트랑 비슷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아마도 3만 달러 근방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쫄 필요는 없다. 이번 하락은 비트코인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고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까지 향하는 축적 패턴의 촉매제가 될수 있으며, 알트코인이 이번 사이클 어느 때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전에 봤었던 분석에서는 최악의 경우 3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더 아래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싫은데, 3만 달러 좀 너무 오버 아닌가? 지금부터 반등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시장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는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 둥글게 둥글게의 초반 부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최근 구간에서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올라가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역시나 비트코인이 불장을 이어가고 추세 전환을 확실히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장의 지표라고 볼수 있는 21 주봉 EMA를 뚫고 올라가서 위에 안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만 2천 달러 근방에 그 자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좀 아래로 떨어졌지만은 다시 한번 훌쩍 위로 올라와가지고 뚫고 지지 확인하고 올라갔다가 지지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상승을 위한 추세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유명 분석가 인컴 샤크,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지속적으로 매입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지지선에 맞닿았을 때, 저항에 맞닿았을 때 파는 것이 아니라 지지선에 맞닿았을 때 팔아버렸다. 비트코인의 OBV 차트를 봐도 그렇고 슈퍼트렌드도 그렇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의미하고 있다. 자, 물론 이대로 쭉 일자로 떡상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나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쯤까지 오셨을까요? 하루빨리 떡상 메루나를 한가득 들고 우리들을 방문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더리움의 2.0 킨츠키 퍼블릭 테스트넷이 가동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더리움 2.0 전환 후 네트워크 작동 방식을 실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막바지 테스트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인데요. 2022년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기대가 된다라고 쳤을 때 이더리움 2.0 출시도 그만큼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더리움 2.0 부디 무사하게 출시될 수 있기를 바래 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또 예상이 된다. 코인데스크 측에서는 기고자를 통해서 밝히기를 이더리움의 콜 옵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콜 옵션의 수요 증가는 일반적으로다가 해당 자산의 낙관 전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를 해버린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연말에 회복세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콜 옵션 상황. 아시아 지역에서만 4,400달러 콜 옵션 18,500개, 4,200달러 14,000개의 계약이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연말까지 가지야. 다음으로 이어서는 일론 머스크와 잭 돌시가 웹3를 까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전부터 웹3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는데요. 웹3는 현실보다는 마케팅 유행어에 가깝다. 쥐뿔도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웹3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난못 찾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웹3를 계속해서 가격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잭 돌시 역시 웹3를 소유하지 말라. 웹3는 탈중앙화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준과 모습만 다른 집중화된 실체일 뿐이다. 벤처캐피탈이나 그들에게 돈을 댄 기관 투자자들이 웹3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논란을 만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웹3 토큰에는 앵커, 하이브, 스톨, BAT, SNT, 링크 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론 머스크든 잭 돌시든 웹3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해당 토큰들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두 사람이 싫어한다라고 해서 돈벌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파생 상품 거래소 비트맥스가 자체 거래소 토큰 비맥스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큰에 대한 에어드랍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누가 에어드랍을 받게 되는가? KYC 등록 신규 가입자, 거래자, 그리고 추천제도 사용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토큰의 출현. 비트맥스 사용자분들께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두바이 당국과 제대로 크립토 허브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CG, 바이낸스의 CEO는 중동의 패션을 한번 따라해보고 있네요. 자, 멋이 있습니까? 외계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탈릭이었으면 여기에 딱 유니콘 집어넣은 거 입고 나왔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크립토닷컴이 LA 엔젤시티 여자 축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면서 LA 지역 주민들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웹3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게 될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오스 팬분들이 굉장히 기다렸었던 소식이죠. 암호화폐 거래소 블리시가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사람들의 기대대로 이오스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SEC와 소송 및 신경전을 벌여왔었던 테라, 이 루나의 회사죠. 테라 네트워크가 이야기하기를 시간방진 SEC는 법적으로 관할권이 없다. 테라폼은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설립이 되었으며 싱가포르와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구원 테라폼 창업자는 한국 국적으로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SEC는 미국 밖에서의 행정소환장을 발부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 한국, 미국이 모두 가입하는 국제증권감독기구 등 국제기구의 협정을 통해서 테라폼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는 있겠다. 라고 하면서 SEC 및 게리 겐슬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다라고 하네요. 이 건방진 SEC. 이제 좀 짜질 때도 되지 않았나. 다음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P2E 게임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자, 국내에서도 P2E 게임을 한번 출시를 해보려고 개발자들이 노력하면서 무한돌파 삼국지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요. 국내 게임이 등급 취소를 해버리면서 앱 마켓 퇴출 위기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국내의 게임 산업법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 얻은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국내에서 P2E 게임이 개발되고 성공되는 것은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뭐좀 해보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딴지가 걸리는 안타까운 상황들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